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부의 시간. 그것도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시간이 정말 황금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그날은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집안일, 살림, 육아까지 다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쫓기게 돼요. 지금 제게 있는 시간은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저의 성장 유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날에 많은 일을 쳐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가진 에너지는 100이라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택배를 포장하고 유튜브를 찍고 하는 것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 5시간 정도? 여기에 벌써 에너지 60을 써버리고 나머지는 집안일이나 아이를 보는 것, 그렇게 40을 씁니다. 그 이상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 몰입해서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5시간 쭉 하는 것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다시 어린이집 동원한 후에 택배나 쇼핑몰 이런 관리도 좀 해주고요. 그 밖에 다른 시간들은 유튜브를 찍거나 저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집중도가 높아져요. 우선 내가 주부이고 아이 둘의 엄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쇼핑몰이 어느새 저보다 더 커진 분들도 있고 블로그 저처럼 7년 했던 분은 어느새 인플루언서에 강사까지 날고 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람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배 아파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저 또한 나랑 비슷한 시기,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해서 더 잘 되는 분들 보면 단순 시기 질투보다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요. 매일매일 딱 목표 3가지씩 가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칭찬해 주세요. 결국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비록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말솜씨도 떨어지고 판매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제보다 더 성장했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했을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돼요. 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었어요. 유튜브 제일 처음 영상도 보면 웃겨요. 3년이 지난 지금 영상이라면 그나마 퀄리티 좀 높아졌나?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시작했고 꾸준히 했어요.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았고 악플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껴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면서 매력을 뽐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했어요. 정말 꾸준히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보다 성실한 완료주의가 낫다고. 어차피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과 끼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처음은 있고 일단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설프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실행하고 실천한 것에 지금까지 왔어요. 단돈 만 원이라도 벌어봤으면, 체험단 나도 선정돼봤으면 제 첫 목표였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진짜 경쟁률 높은 거 아니곤 웬만해선 내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 신청하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는 편이에요.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마음먹고 작정하면 한 달에 50만원은 기본 벌 수 있어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이러한 SNS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을 숙제로 여기면 스트레스고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알리는 수단,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매번 SNS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알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나의 행동,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걸 빠르게 성장할 순 없어요. 그만한 노력과 실천이 만나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빠른 방법이 SNS라고 생각하고 주부로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것이 SNS입니다. 초보가 왕초보에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